네, 이번 시간에는 G스피어를 이용한 유니파이 스킨과 어댑티브 스킨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스피어를 여기 있는 G스피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보시면은 이 G스피어를 선택했을 때만 지금 어댑티브 스킨이 보이게 됩니다. 보통 그 3D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유니파이 스킨밖에 보이지 않고요. 어댑티브 스킨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G스피어를 꺼냈습니다. G스피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G스피어를 선택하면은요. 이와 같이 그 브러쉬가 선택 화면이 바뀌어 있습니다. 보통 그 스컵팅용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그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 지금 그 빨간색 라인이 따라다니죠. 자, 그 위에 그려보면 이와 같이 G스피어를 또 하나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브 버튼으로 바꾼 다음에 이와 같이 포인트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 버튼을 누르면은 좌우 대칭이 되고요. 다시 드로우 모드로 가서 클릭하고 드래그 놓으시면 이와 같이 점이 생기고 무브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간단히 G스피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만 설명을 하고요. 집중적으로 유니파이 스킨과 어댑티브 스킨의 차이점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회에 그어이 G스피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두 메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일단은 이 G스피어의 그 사용 목적은 뭐냐면요. 뼈대를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의 뼈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일단 사람 인체에 한번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로우 모드로 일단 한번 점을 찍고 무브 버튼 이제부터 그 하키만 사용하겠습니다. W, E, R. 그리고 드로우 모드는 Q입니다. 자, 무브 버튼으로 이와 같이 어깨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로 죄송합니다. 스케일로 어깨 뼈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드로우 모드로 가서 점을 찍은 다음에 무브 버튼으로 가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팔이 완성이 되겠죠. 팔을 쭉 만든 다음에 팔목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드로우 모드로 가서 점을 한번 찍어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 버튼으로 줄여줘도 되고요. 자, 그리고 허리 라인을 Q로 다시 가서 만들어주고 무브 버튼으로 늘려주고요. Q로 다시 돌아가서 골반 만들어주고요. 스케일로 다시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드로우 모드 클릭 무브 버튼으로 쭉 내려주면요. 발목이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골반 위치나 여러 위치를 여기 그 스피어를 클릭한 다음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드로우 모드로 무릎 찍어주고요. 스케일로 약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약간 키우고요. 얘도 약간 키우고요. 자, 그리고 목 드로우 모드 찍어주고요. 다시 무브로 목, 그 다음에 스케일로 키운 다음에 그냥 그 드로우로 다시 한번 찍은 다음에 네, 이 녀석으로
되겠습니다. 스케일로 키워줍니다. 그리고 드로우로 중간 한번 찍은 다음에 이 스피어를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브로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하고요. 스케일로 머리를 좀 더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모드로 죄송합니다. 일단 클릭을 한 다음에 무브 버튼으로 조절을 해도 되고요. 아이고. 네, 이와 같이 불필요한 그 스피어는 마이너스를 누른 상태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자, 눈을 이와 같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로우 모드로 가서 입, 다음에 귀 찍어진 다음에 무브 버튼을 다시 마찬가지로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코, 코를 빠질 뻔했네요. 코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여태까지 제가 지금 G스피어로 지금 간단한 사람 그 뼈대를 만들었고요. 이제부터 그 본격적으로 이 메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단축키 A입니다. A를 눌러주시면은 그 어댑티브 스킨의 프리뷰가 활성화가 됩니다. 아, 지금 이상하게 좀 됐는데요. 다시 A를 누르면은 언제든지 와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랑 입이랑 눈, 이목구비를 다 지워준 다음에 다시 A를 눌러주면은 이와 같이 나오고요. 또 수정을 더 해보면은요. 네, 이게 좀 사람같이 나오겠네요. 자, 언제든지 A버튼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댑티브 스킨이고요. 자, 여기 프리뷰가 활성이 됐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덴시티는 이 서브디비전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A버튼을 눌렀을 때 서브디비전 2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1로 세팅한 다음에 A 버튼 누르면 서브 디비전 1단계 로우 메시죠. 자, 그리고 3단계로 놓으면 4단계로 놓으면 이와 같이 높은 서브 디비전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크 어댑티브 스킨을 눌러주면은 이게 이제 메시로 3D 오브제 메시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다른 스컵팅 툴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단계로 가고요. 그 이전에 이제 그 유니파이 스킨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파이 스킨은요, Shift A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활성화가 되고요. 아이고. Ctrl N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브러쉬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브러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본 스케치 브러쉬는 지금 스케치 1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는 스무스 1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 기능은 다음 그 G스피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여기 메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다 이제 그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유니파이 스킨의 기능입니다. 다시 Shift A를 눌러서 가갖고요. 자, 이와 같이 위에 뼈대 위에다가 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를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살 부분이 렌더가 되는데요. 이 살 부분은 여기에 있는 그 레솔루션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스무스 조절할 수 있고 폴리시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약간 조금 높은 256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A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A를 눌러보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메쉬로 프리뷰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랜덤한 그 만들어 보는데요. 자, 그리고 스무스를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와 같이 스무스가 어떠한 스무스로 선택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기능이 틀린데요. 지금은 기본 스무스 1으로 선택되어 있고, 이와 같이 스무스를 주면은 이 살 부분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 애벌레 같은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Alt 버튼을 지금 지울 수도 있습니다. Alt 버튼 누르고 지운 다음에 가슴 근육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와 같이 그린 다음에 중간 부위를 스무스로 줄여주고요. 지금은 제가 데모 때문에 지금 대충 한 거고요. 원래 이 정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A 버튼을 누르면요 유니파이드의 스킨 모드로 가갖고 이제 메이크 유니파이 스킨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밑에서 메이크 어댑티브 스킨 한 것처럼 그 메쉬로 전환이 되면서 보통 이제 스탠다드나 보통 브러쉬로 스컬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두 옵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단축키는요 Shift A입니다. 다시 Shift A로 돌아갔더니 눌렀더니 지금 어댑티브 스킨 모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이제 뼈대를 다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 버튼을 누르면 뼈대가 렌더가 되고요. Shift A를 눌러서 Unify 스킨 모드로 가갖고 A를 눌러보면 살 부분이 렌더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Shift A로 가갖고 일단은 먼저 그 Density를 한 2 정도로 한 다음에 A를 누르고 Make Adaptive 스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그 이름이 바뀐 스킨 디스피어 1이라는 오브젝트가 생겼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A 버튼을 눌러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는 이제 완전히 스컬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컬팅만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그 디스피어 그 오리지널 파일로 돌아가고요. 두 옵션을 동시에 열어본 다음에 Shift A를 눌러갖고 프리뷰를 모드를 나간 다음에 Shift A를 눌러갖고 Unify 스킨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고요. 자, 256의 레솔루션에 더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일단 마음에 든다 하면은 Make Unify 스킨을 눌러보면은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앞에 스킨이 붙은 그 서브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어펜드로 아까 그 뼈대 만든 스킨 디스피어였죠. 얘를 불러오면은요 이와 같이 그 이제 스컬팅용 메쉬가 지금 두 개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메이크 스킨 메이크 유니파이 스킨 눌러보면요 다시 A 버튼을 눌러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 스컬팅용으로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 자, 다시 오리지널 파일로 오면요. 네, 이와 같이 그 유니파이 스킨과 어댑티브 스킨의 차이점과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